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이유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탑이죠 완전히. 왜냐 음원 올킬, 뭐 차트 줄 세우기, 롱런 늘 정주행을 하는 아티스트인데 올해 좀 특별하게 역주행을 한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곡이 또 의미 있는 게 제가 10대 때 처음으로 제 자작곡으로 발매했던 곡이에요. 내 손을 잡아라는 이 곡이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왜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 너무 꿀이죠. 제 자작곡인데 또 그렇게. 아 근데 이거 진짜 의미 있잖아요. 이게 첫 자작곡 였잖아요. 네. 19살 때 만들었는데 10년 만에 역주행. 이 노래에 보면은 네. 잔망, 애교 이런 구간이 좀 있어요 살짝. 맞아요 맞아요. 요거 좀 살려서 한번. 네. 좀 민망한데 이게. 아, 그럼 박수로 한번 청해서. 아, 네네.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너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아 눈치만 볼 거니
저도 나중에 이런 깜찍한 딸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유입니다. 후! 지금 그 복장으로 오디션을 볼 생각인가? 네. 외모에 어지간히 자신이 없나 보네. 사진도 흐릿하고. 네, 조금. 그 복장으로는 좀 곤란한데? 벗든지, 아님 나가든지. 저 그냥 이렇게 하고 보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건 없어요. 한번 불러봐요. 들어보죠. 언젠가 이 눈물이 멈추길 언젠가 이
노래도 끝났는데 그 인형 탈 좀 벗지? 저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벗을게요. 지금 우리랑 흥정하자는 거야? 얼른 벗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별이라 하는 게 다
저는 지금 뮤직뱅크 1위 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2011년 12월 마지막 주 1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유정우 씨 발표해 주시죠. 네, 2011년 12월 마지막 주 KBS 뮤직뱅크 1위 아이유 너랑 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벌써 네. 4주 연속 1위인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벌써 활동이 4주나 됐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고요.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는 아이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오늘 두 분 인기가, 아, 인기가 이거 아니죠. 뮤직뱅크 MC 첫 방이신데 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유 형에게 축하드릴 일이 또 있다고. 이제 어른이 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20살이 됐는데요. 멋진 20대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연 아이유 형이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될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아이유 형의 지난주 1위 수상 현장에서 이장우, 유희였습니다.
인사해 어딜 가봐 없이 시작해요 서론 없이 이제 사양할게요 Back up back up 이대로 좋아요 Balance balance It's me 나의 허다를 거 없이 요즘에 뭔가요 내 가셉 탐색하는 불빛 Scanner scanner 오늘은 몇 점일까요 Jealous jealous 얘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기분을 알 수 없는 좁혀져는 모람 대강 달라지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걱정이야 Yeah.
왜 그렇게 긴장했어요? 아니 드디어 이분이 찾아와주셨거든요. 살랑살랑 부드러운 봄바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근두근 뮤직뱅크에 4년 만에 찾아온 아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너무너무 기다려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유애나 오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4년 만에 정규 5집 라일락으로 돌아온 아이유예요. 오늘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제 그 딱 포인트 안무가요. 약간 이렇게 머리를 꼬면서 우후 이렇게 찌르는 안무가 있거든요. 이게 제 포인트 안무예요.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엔 아이유의 구석구석까지 궁금한 아린이의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네. 질문에 빠른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팬들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불금 야식 메뉴는? 비빔국수. 네, 오늘 같은 봄날에 추천하고 싶은 본인의 노래는? 블루밍. 네, 짧게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우리의 네모가는 붐. 와우. 그렇다면 아이유 씨가 요즘 가장 빠져 있는 것은? 저는 이제 휴식이요. 너무 좋죠. 네. 최근에 가장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은? 신형 휴대폰. 엔딩 원샷에 잡혔을 때 혹시 어떤 생각 하시나요? 정말 요즘 아이돌 분들 대단하시다. 너무 원샷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약간 코칭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너무 기대되는 아이유의 최초 공개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네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아니 바쁘지 않아 잠들어 있지 않아 지금
난
사랑해 줄 거라며 다 모르고
제발 너라면 다 믿는 거 알잖아. 네 말대로 언젠가 나도 나 같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게 될까. 이번 대기실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감성 호흡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네, 김창환 선배님은 뮤직뱅크 첫 출연이신데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뭐 딸 생일날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고 문을 왈칵 연 기분입니다. 그 문을 열었는데 계시는 아이유 씨는 대선배님이신 김창환 선배님과 작업하면서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제가 선배님 처음 뵀을 때 교복을 입고 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선배님이랑 음악 작업도 같이 하고 술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작업이었죠. 두 분이 함께 부르신 노래가 너의 의미잖아요. 두 분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선배님께서는 저한테 청춘 그 자체이십니다. 청춘? 네. 아이유 형은 저한테는
미래죠. 청춘과 미래. 예. 잠시 후 추억을 부르는 진정한 힐링 음악 아이유 씨와 김창완 선배님의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싶던 말
미리 말할게 사과는 안 해 아무 말 없이 너 후회 안 해 다 관심 없잖아 친구야 뭐야 Oh you know what to do 믿고 내 그만 오늘은 놔줘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또 다 내가 나빠 아마 그래 난 널 미워하나 봐 사랑이 잘한 게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다섯 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제 너에겐 지겨운 건지 마지막일 거란 예감이 들어 Oh you know what to do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린 저녁은 분명하냐 널 보면 자꾸 네 안에 내가 보여서 이제 내가 싫어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안만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색도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어디야, 어디야? 집이야 택시야 집에 거의 다 와가니 oh, 미안해 어떤 게 그냥 다 들어가 지가 거기 두고 왔어 oh, 있잖아 아니야 말해봐 이제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잘한 게 떠올려봐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뒤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뮤직뱅크 7월 첫째 주 K차트 첫 번째 1위 후보 폭풍밴드 CN블루 그리고 두 번째 1위 후보 큐티걸 아이유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아이유 양은 요새 네. 노래 제목도 정말 귀엽잖아요. 네, 잔소리라는. 팬들에게 듣고 싶은 잔소리 혹시 있나요? 그냥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예뻐지냐 이런 뭐 캐릭터였어요, 이런 잔소리. 이런 네, 과연 어느 팀이 1위를 네. 하게 될지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네. 술은 멀리 좀 해봐 열 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구 보고 와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제서야 둘러보니 어느새 봄이 별거 없죠.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모두 지나간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같이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 그러면 아이유의 20대를 총망라할 수 있는 어려워요. 단 한 곡의 노래를 뽑아본다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짜 어려운데 그렇죠. 반편지가 아닌가. 이게 저라는 가수가 원래 10대 때 좋은 날 너랑 나 이런 곡들로 좀 발랄하고 항상 좀 고음 위주의 노래들을 그렇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반편지는 잔잔한 감성으로 가는 곡인데 덤덤하게. 네, 덤덤하게 가는 곡인데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저라는 가수의 이미지를 조금 또 달리해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곡의 가사를 제 대표곡으로 꼽고 싶을 만큼 너무 또 마음에 드는 가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유의 20대 중후반을 상징하는 네. 그런 곡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Yeah.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람 시간 내게 들렸으면 해.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영.